충남 논산시에서는 수해복구가 한창입니다. 폭우로 망가진 농업기계를 고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그 현장을 장심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양수기부터 관리기까지 농기계들이 가득합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기계를 조각조각 분해한 뒤 살펴보고 새로운 부품을 끼워봅니다. 숙련된 손길이 다차 이윽고 미동도 없던 관리기에 마침내 경쾌한 시동이 걸립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위해 전국에서 농업기계 수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피해 지역이 많잖아요, 현재. 그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양수기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한 100여 대 정도 수리 완료된 상태예요. 지난달 폭우로 논산시에 접수된 농기계 등 피해 건수만 천여 건 이상으로 복구 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었던 막막한 상황. 논산시는 농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충남도기술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10개 시도 등에서 150여 명의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이 긴급하게 결성됐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은 41대의 농업기계 수리용 트럭을 동원해 피해가 심한 연무읍, 부정면 등 7개로 구역을 나눠 침수된 농업기계 무료 수리 지원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한때 수해 받아왔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충남 논산시에서 수해 입었다고 그래갖고,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농민들이 빨리 이제 양수기나 뭐 관리기나 이런 걸 빨리 해야 이제 영농에 할수 있어갖고 적기 영농 할수 있도록 빨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자식처럼 키워왔던 농작물들이 녹아버려 속이 타는 와중에 농기계들까지 침수돼 앞으로가 막막했던 농민들은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 양수기가 고장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농민 입장에서는 고맙고, 앞으로 어떤 수해 피해가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 이번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이 참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들은 너무 고맙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땀 흘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전국에서 모인 농업기계 복구단은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수리 작업을 진행해 1,300여 대의 고장난 농기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논산시는 집중 수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농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전문 요원들이 계속해서 이달 23일까지 수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수해 피해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무더위 속에서도 농가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도움의 손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 시민들을 위한 신속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복구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CNB 뉴스 장심결입니다.